주력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근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SK와 칩스앤미디어 그리고 월덱스와 BH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지 종목 가운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SK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물론 지주사이긴 하지만 SK워터겔즈 후선 합병을 통해서 소재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SK워터겔즈는 이제 반도체용 소재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어떤 본업이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부분,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소재 진출도, 수산업 진출도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쪽 소재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재 부분 향 주가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월덱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월덱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애프터마켓에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꾸준한 어떤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소재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증설을 한 이후에 4분기부터 이런 증설의 부분에 대한 공장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4분기부터 이런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내년에 또한 추가적인 증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추가 증설에 따른 이익 성장이 내년에도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공장 증설에 따른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에서 비포 마켓보다는 애프터 마켓 쪽의 수요가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